찾아봤는데 네. 여기 닭 알탕이 유명하대요. 닭 알탕? 네. 아. 얼큰한 국물 맛에 한번 놀라고 우와. 고소한 닭알 맛에 두번 놀란다는 현대 시장의 명물 닭알탕입니다. 어, 요거 요게 닭알이에요, 닭알. 우와. 아. 네. 오, 매출이 할 만하네요. 그죠. 그러니까 오. 이게 계란이 되기 전 그 애기 집안에 있던 닭알. 오. 어떤 맛일지 궁금해. 네, 한번 먹어볼까요? 네, 진짜 먹어보고 싶네요. 네. 오, 닭알탕이 왔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오, 냄새가. 우와. 아, 이게. 여기 내장 같은 게 달걀 주머니. 노른자 같기도 하고. 네, 애기 주머니고. 아우. 같이 내장이랑 섞인 거 같아요. 이게 닭알이고. 메추리알 같아. 오, 저는 그죠? 개인적으로 저 음식은 한 번도 못 먹어본 음식이에요. 좀 먹기 미안할 것 같아요. 달걀이랑 완전 다른 맛이 나요. 약간 닭 모래진 맛도 에요? 나고 맛있어요. 탱탱해요, 그리고. 어떻게 매콤하면서 고소하죠? 약간 닭 모래진 맛 나지 않아요? 그렇죠? 좀 씹는 맛이 있나 봐요. 유가 매력 있다. 옛날 근로자들이 먹던 영양식이랍니다, 이게. 이게 작지만 영양소가 꽉 찬 닭알이죠. 우리가 앞으로 오늘 만들어야 될 값싸고 영양 많고 맛있고 맞아요. 이 닭알이 고단백 영양식이잖아요. 저희가 이 영양 섭취를 했으니까 앞으로 오늘 우리 미션을 성공하기 위해서 자 화이팅! 자 이제 인천 현대시장 대표 요리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는데요. 현대시장에서 구매한 여러 가지 신선한 식재료들 일단 재료만 봐선 특별한 게 없죠. 자, 우리가 이제 재료를 다 사왔어요. 근데 뭐를 만드는 거죠? 저희가 오늘 낮에 봤었던 네. 이 어육살 있죠? 네. 어묵집의 어육살을 가지고 네. 제가 국수를 만들 거예요. 어묵살로 국수를? 국수를요? 뭐 사오라고 하셨어요? 어육산 3kg 사오라고 하셨는데요. 오늘 요리의 메인 재료, 바로 어묵을 만드는 반죽입니다. 어육 볶음면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? 약간 볶음 우동인데 그쵸? 그 면이 어묵 어묵면으로 진짜 독특한데요? 국수 만들기 작업을 들어가보도록 할게요. 궁금해, 어떻게 만들지. 근데 이게 어떻게 면이 될지 상상이 안 가요, 그러게요. 지금. 보통 이렇게 칼국수는 밀어가지고 자르잖아요. 네. 그래서 짤주머니를 한번 와 잠깐 얘는 어디서 많이 본 아이죠? 오, 아까 그건가요? 저 아까 저희가 과자집에서 봤죠? 맞아요. 맞아 맞아. 그 아버님이 만드실 때 과자 만드실 때